2024년 산림 임업 핵심 이슈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이시혜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 전략 연구부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발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미래산림 전략 연구부장 이시혜입니다. 저는 오늘 2024년 산림임업 핵심 이슈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국내 경제 여건과 전망, 임업 산림 서비스 산업 및 산천 인구 전망, 그리고 산림 분야 기후변화 영향평가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내 경제 여건과 전망입니다. 이 부분은 IMF라든가 한국은행 등 외부 기관의 자료를 인용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작년 세계 경제는 주요국의 금리 인상과 상품 교역 부진 등으로 2.6%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금리 피크아웃 등 주요국 통화정책의 전환과 제조 경기 개선이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통화 긴축 누적 효과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와 중국 경제의 저성장 경로 진입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서 2.7% 수준의 완만한 성장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국내 경제입니다. 국내 경제는 작년 1.4% 성장해서 올해 2.2%로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점진적인 금리 인하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고 세계 교역 확대에 따른 수출 증가와 반도체 경기 회복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원자재 가격 안정과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서서히 안정이 예상되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마무리 및 금리 인하 기대 그리고 성장 둔화 우려 등으로 점진적인 약세 전환이 전망됩니다. 국내 고용은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와 여성 및 고령층 일자리 증가에 따라서 작년에는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34만 명, 실업률은 2.7%였습니다. 올해에는 서비스업 노동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취업자 수 증가폭이 작년 대비 축소해서 24만 명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실업률은 소폭 상승할 예정입니다. 임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설 수주 규모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감소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작년 건설 수주액은 원자재값 인상과 고금리, 고물가 등 영향으로 22년 대비 마이너스 17.3% 수준으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올해는 GTX와 가덕도 신공항 등 공공 부분의 발주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고금리에 의한 자금 조달 비용 상승 등으로 민간 부분의 수주가 감소해서 전반적인 건설 경기 부진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건설 수주액은 작년 대비 1.5% 감소한 187조 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임업 산림 서비스 산업 및 산촌 인구 전망입니다. 작년 목재 수요량은 건설 경기 침체 등 영향으로 22년 대비해서 3.7% 감소해서 2,700만 입방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올해도 자금 조달 비용 상승이나 부동산 PF 불안정 등에 따라 건설 경기 부진이 심화되면서 전체 수요량이 2,670만 입방 수준으로 감소가 전망됩니다. 국산재 공급도 전년 대비 1.2% 감소한 358만 입방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원목 생산액은 전년 대비 1.7% 감소한 6,696억 원, 임산업 생산액은 22조 9,305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 감소와 원목 가격 하락에 따라 올해 생산액도 전년 대비 감소하여 6,690억 원 수준이 될 전망이고 전체 임산업 생산액은 작년 대비 3.6% 수준 감소가 예상됩니다.
작년 목재펠릿 시장 규모는 454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내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의 목재펠릿 공급이 증가하면서 수입은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올해 목재펠릿 시장 규모는 작년보다 소폭 증가해서 475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생산이 매년 30만 톤가량 증가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국산 목재펠릿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올해 자급률은 작년 대비 큰 폭의 상승을 보여서 19.6%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작년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량은 과수를 중심으로 봄철 이상기온 현상과 병해충 피해, 노동력 부족 등으로 재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27% 수준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올해 생산량은 전년도의 생산폭 감소폭이 회복된다라는 전자에서는 20.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급률은 과수 부분은 생산량을 회복할 것으로 보여서 상승할 것 같고 나머지 품목은 생산 정체에 따라서 자급률이 소폭 감소 또는 정체가 예상됩니다. 작년 임업소득은 전년 대비 2.9% 감소해서 918만 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임가소득은 임업소득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임업 직불제 시행 등 영향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여 3,238만 원 수준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산림과수 등 생산량이 회복되면서 전년 대비 증가해서 1,000만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임가소득 같은 경우에도 임업소득과 임업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3,409만 원 수준으로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초는 산림 면적이 70% 이상이고 인구 밀도와 경지 면적 비율이 평균 이하인 읍면 지역을 말합니다. 산촌의 국토 면적이 현재 4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 산촌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2.6% 수준인 135만 명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산촌의 90.3%가 소멸 고위험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퇴 세대의 산촌 유입으로 60대의 인구는 늘고 있지만 고령화와 학업 및 구직으로 인한 인구 유출로 인해 40대 이하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28년에는 약 127만 명까지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탄소 시장에 대한 전망입니다. 탄소 시장은 2020년 이후 2년간은 급속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만 22년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영향으로 성장세가 주춤한 모습입니다. 거래량의 경우에는 시장 유형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였는데 베라의 VCS 등 독립적 메커니즘 공급량은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42%로 크게 감소했고 CDM 메커니즘 기반 크레딧 공급량은 30%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을 제외한 주요국의 크레딧 가격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작년은 특히 자발적 탄소 시장과 관련해서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산림 및 자연 기반 솔루션 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탄소 감축 외에 추가적인 사회적 환경적인 공편익을 반영하거나 또는 지속가능 발전 지표가 포함된 크레딧 가격은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린워싱 이슈라던가 VCS의 레드플러스 사업에 탄소 감축량이 과다하게 사용되었다는 문제 제기 등 신뢰성 문제가 불거지는 한 해였습니다. 국내의
배출권 거래 시장의 경우에는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와 또 3차 계획 기간 중에 잉여 물량의 2월 제한이 제한이라는 제도 변경이 있음에 따라서 크레딧 가격이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최근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탄소 시장과 관련해서 여러 이슈가 있지만 자발적 탄소 시장 확대를 위한 협의회 TSVCM에서는 신뢰성이 회복되고 불확실성 문제가 해결된다면 장기적으로는 탄소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 탄소 상세 제도는 2013년에 제도 시행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사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총 609건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탄소 크레딧은 8만 6천 톤 가량이 지금 발급되었고 이 중에 1만 6천 톤 가량이 국내 자발적 탄소 시장에서 거래되고 1만 4천 톤 가량은 사용돼서 소각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해외에서 탄소세 논의 등 ESG 관련 제도가 지금 확대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내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기업을 대상으로 ESG 공시가 의무화할 예정이고 2030년에는 코스피 상장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ESG 공시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여건에서는 배출권 거래 미참여 기업 등을 중심으로 국내 자발적 탄소 시장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국 산림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뢰성 회복과 기업들의 참여를 이끄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제안하기로는 기업들 대상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환경적, 공편익 등 고품질 탄소 크레딧을 반영할 수 있는 운영표준 개선과 연계 인증 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산촌의 정주 인구는 지금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산림을 찾는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산림과학원이 자체 모델을 활용해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여가 목적으로 산림을 방문하거나 산림에서 활동한 산림복지 서비스 수요가 7,692일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3.1% 정도 그 숫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로는 당일형은 충남, 경남, 경북 순으로 많고 숙박형은 경기, 강원, 경북 순으로 수요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아마도 수도권과의 거리나 자연 자원, 인근 지역 인구수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에 대한 수요나 인프라도 지금 지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기준으로 국내 등록 정원수를 보면 122개소인데 이 중 40%에 해당하는 49개소가 22년부터 23년간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원산업 특수분류체계에 따라서 분석한 결과 관련 사업체수는 18만 7천 개소에 이르는 등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정원산업이 굉장히 유의미한 사업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영국의 리서치 기업인 마켓라인은 세계 정원시장이 26년까지 연평균 4% 수준으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2024년 전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프로시딩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저희가 별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국내 경제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유동성을 확대했고 그것이 이제는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키에프에서 당겨쓴 여력, 압박받는 성장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당겨쓴 여력, 압박받는 성장의 저성장 기조가 올해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임업 분야도 밝지만은 않은 한 해가 될 전망입니다. 건설 경기 악화로 임산업 분야의 부진이 예상됩니다. 원목 수요량이 2,670만 입방, 국산재 공급량은 358만 입방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를 토대로 보면 우리가 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요 확대가 선결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조 건축이나 화석 연료 소재 대체, 지역 목재 이용 활성화 같은 새로운 수요 창출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임가 경제에는 전년도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임업소득은 상승이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인건비 등 경영비 상승, 임산물 소비 정체, 기후변화로 인한 불확실성 등 현장 애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비해서 지불제 등 소득 안정망을 확충하고 산림 휴양이나 관광 등 임가의 겸업소득을 증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산촌 정주 인구의 감소세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산림 여가 활동 인구는 증가하고 있어서 산촌의 관계 인구 또는 생활 인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복지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산림의 서비스를 지역 개발과 연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1차, 2차 산업 중심의 임업, 전통적 임업이 부진했던 것과는 달리 산림 서비스나 정원산업, 탄소시장에 대한 수요는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수요 변화에 맞추어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24년 특별 이슈로 산림 분야 기후변화 영향 평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자원법에 따라서 산악기상, 산림자원과 생태계, 생물 다양성, 임산물 생산, 산림 교량 등 교란 등을 대상으로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산림 취약성을 조사 평가하고 있습니다. 곧 그 결과를 정리를 해서 공개할 예정으로 있고 또 자세한 내용은 2부에서 최원일 박사님이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지역 기후변화입니다. 최근 5년간 산림지역의 기온은 1981년에서 2010년 대비해서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이 모두 상승해 기후변화가 현재 진행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수량의 경우에는 겨울철부터 봄철 강수량은 감소하고 반면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증가하는 등 월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2090년대에는 산림지역의 평균 기온이 기준 연도 대비해서 3.2에서 7.6%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간 강수량은 2060년대까지 기준 대비 289에서 340mm 큰 폭의 상승이 예상됩니다. 한마디로 기온은 올라가고 강수량도 늘어나고 변동성도 커질 전망입니다. 산림자원 및 생태계 영향 부분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산림에서 소나무림은 감소하고 신갈나무 등 참나무림이 증가하는 기후변화 영향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대 수종인 잣나무림의 생육적지가 점차 북상하고 있고 편백과 가시나무류 등 난대 수종의 분포 면적이 온대 지역까지 북상 중에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되고 보다 심화될 전망입니다. 과거에서 평균 기온이 2도씨 또는 3도, 4도씨 상승할 경우를 가정해서 산림기후대가 어떻게 변화한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주 대부분 지역과 남해안 일대가 아열대림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평균 기온이 4도씨 상승할 경우에는 중부지방까지 난대림이 확대되고 한대림은 북한 지역 일부에서만 관찰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미 알고 있듯이 임상에서도 임상도 크게 바뀔 전망입니다. 극한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전개될 경우에는 2055년에는 현재 가장 넓게 분포하고 있는 침엽수림 비율이 28.5%까지 떨어지고 하렵수림과 혼혈림이 각각 39%, 33%까지 증가할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고삼 침엽수종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가까운 2030년에는
구상나무 생육 가능 면적이 13에서 16% 감소하고 노량나무는 23% 감소가 전망됩니다. 그리고 2050년대에는 남한 내 모든 지역에서 눈잣나무와 가문미나무 서식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림 교란 분야에서는 먼저 산불의 경우에는 1.5도 상승을 가정할 경우 산불 위험이 8.6% 증가하고 2도를 상승할 경우에는 13.5%나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온 상승에 따라서 봄철보다 겨울철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사태는 1일 최대 강우량과 5일 최대 강우량, 80mm 이상의 호우일수 등 강우 패턴에 영향을 받습니다. 기후변화로 강수량과 집중호우가 늘어나면서 현재는 연간 산사태 피해 면적이 423헥타 수준인데 2030년에는 현재 2배 이상으로 피해가 증가하고 2090년대에는 현재 2.3에서 2.8배까지 산사태 피해 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병해충의 경우에도 병해충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 피해 병해충의 소나무 재선충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기온 상승, 기후대 변화에 따라서 매미나방이나 대벌레 같은 새로운 해충과 외래종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기후변화는 임산물 생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대표적인 소득 작물인 표고버섯의 경우에는 봄철 생산이 빨라지고 길어지며 가을철 생산 시기는 짧아지고 늦어질 전망입니다. 또 밤과 떨봄광 같은 산림 과수의 경우에는 기온 상승과 적상 온도 증가에 따라서 개업 시기가 빨라져 이상 저온에 노출되고 이로 인한 피해 증가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평균 기온 상승으로 강원과 경기 등 중부 이북까지 재배지가 확대되는 등 주산지의 변화도 예상됩니다. 현재 88일인 고로쇠 수액의 출수 가능 일수는 2050년에는 58일에서 73일로 감소하고 출수량도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런 변화는 임업 경영과 소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들입니다. 과학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구를 통해 각 분야에서의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을 확인하고 그 방향과 정도를 제시를 했습니다. 산림 분야는 탄소 흡수 창고로 기후변화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후변화 적응 노력이 없으면 지속가능한 산림의 보존과 이용도 불가능하고 기후변화 완화에 대한 기여도 어려울 것입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후변화 대응한 산림 분야 과제로 다음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종별 생장과 기후 요인과의 관계를 구명하기 위한 장기 모니터링이 지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과 탄소 흡수원 확충을 위해서는 기후변화를 고려한 수정갱신, 임용구조 개선 등 산림관리체계도 기후변화 시대에 맞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셋째, 재난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지 통합관리, 예경보 시스템 고도화 등 예방 측면에서의 예산과 정책이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 생태계의 보호를 위해서는 생물종의 특성과 기후변화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별 세태와 피해 유형을 정확히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현지 내외 보존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는 임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임가 소득 안정장치를 강화하고 대체 작물을 발굴하고 관련 기술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진들은 숲과 과학기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목표 아래 매년 100여 건에 가까운 연구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1949년 임업시험장으로 출발한 국립산림과학원이 설립 75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75주년을 맞은 산림과학원이 앞으로도 미래 100년, 그 이상의 가치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시혜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님, 네, 공동세션의 주제 발표 해주셨습니다. 2024년에 이 주요 산림정책 방향, 또 산림 임업 분야의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기대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소중한 내용 공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2024 산림 임업 전망, 이렇게 해서 1부 개막식과 공통 세션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림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숲과 과학기술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오전 일정은 마무리를 하겠고요. 잠시 후 오후 1시 30분부터는 이제 오후 세션이 시작됩니다. 2부 특별 세션, 3부 전망 세션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임업인 관련 협회, 유관기관 여러분 모두 많이 자리해 주셨는데요.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더욱더 알차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김경미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